옆에 이띠가 있다면 일확천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쥐띠의 최고의 궁합과 최악의 궁합.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쥐띠의 최고의 궁합과 최악의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많은 쥐띠들은요, 내가 재물복이 있을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12간지 중에서 쥐띠가 재물운이 가장 좋습니다. 쥐띠분들은 좋은 기운과 조심해야 할 운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좋은 운은요, 이 쥐는 재물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금전운을 타고났다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밤에 태어난 쥐띠, 활동시간에 태어났으니 한평생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으나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실하게 곡식을 모으니 돈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반면에 낮에 태어난 쥐띠는요, 그것보다 좀 게으릅니다. 이 금전운이 덜하다고 보는 거지요. 하지만 쥐띠는요, 금전운을 타고나기는 했지만 날 때부터 금수저는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이 많은데요, 그 대신에 악착같이 돈을 버는 능력이 강해서요, 후천적인 노력으로 대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쥐띠는 대체로 근면하고 인내심이 강한데요, 만약 눈치가 빨라 운에 올라타면 일찍 출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눈치가 없고 게으르다면요, 남들보다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비록 쥐띠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쥐띠의 자손은 부유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쥐띠가 알뜰살뜰 모은 돈을 자손에게 그대로 물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쥐띠분들 후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쥐띠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게 되는데요. 생시 능력이 뛰어나서 폐경이 늦게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셋 이상 두신 분들도 많고요. 이 유난히 이 자식 사랑이 아주 끔찍합니다. 나쁜 점은요, 쥐띠는 혼자서는 성공을 좀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도움을 받아야만 재물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혼자 일하면 1,000만 원을 벌어서 900만 원을 저축하고요, 남과 함께 일하면 1억을 벌고 9,000만 원을 저축합니다. 공이 하나 더 붙는 거지요. 그만큼 쥐띠는 평소 남한테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곳간의 크기가 달라지니까요.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네요. 쥐띠의 성격을 보면 12간지의 성격을 이해하면요, 남편이 왜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인지, 내가 얘 우리 딸과 자주 다투는지 알게 됩니다. 우선 쥐띠의 특성부터 설명드리고요, 어떤 띠를 붙잡아야 재물운이 이 두 배로 불릴 수 있는지도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쥐띠는요, 솔직합니다. 아닌 것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하고요, 밝고 명랑하고 사교적인 편인데요, 친구, 동료, 가족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쥐띠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경계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대할 때요, 곁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쥐띠랑 친해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갑자기 친한 척하면 쥐띠는 불이 나게 숨어버리거든요. 의심도 좀 있습니다. 이 쥐띠는 본인의 상처를 받을까 봐서 도망을 치는 거지요. 하지만 막상 친해지면요, 친구도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간이고 쓰기고 다 빼줄 정도로 끈끈해지니까요. 쥐띠 친구분을 두신 분들은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재물복을 두 배로 불리는 궁합이 있거든요. 돈을 벌고 싶다, 동업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집중하십시오. 이런 띠와 이 손을 잡으면 아주 좋은데요.
그 띠가 무슨 띠냐? 바로 원숭이 띠입니다. 지와 원숭이는 정반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삼합관계라고 합니다. 매사에 조심스러운 지띠와는 달리 원숭이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달리 말하면 우유부단한 지띠의 단점을 원숭이가 보완해 주는데요.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득을 더 많이 보는 궁합입니다. 또 소띠가 있는데요. 12지신 중에서 왜 지띠가 1등을 한지 아시나요? 여러 설이 있지만요. 지가 소등에 타고 있다가 결승선에서 뛰어내려서 1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가 영리하게 소를 이용했다는 건데요. 한편으로는 지가 얄밉잖아요. 하지만 소는 지의 약삭빠른 부분을 이해하고 감싸줍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좋고 동업을 해도 좋다고 봅니다. 세 번째, 재물복 20배 상승하는 궁합이 있어요. 궁합 중에서 등급이 있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궁합은 2등급 정도로 보고요. 이 1등급, 이 별이 5개짜리 재물궁합은요, 바로 지와 용띠입니다. 결혼을 하면은 가화만사성, 동업을 하면 만사대길, 협력을 하면 반드시 성공을 하는 궁합인데요. 용띠는 지의 명랑하고 밝은 성격을 잘 받아주고 지를 응원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또 지띠는 용띠의 화려함에 끌리게 되는데요. 항상 자기 개발하는 용띠를 이해하고 응원해 줍니다. 한마디로 둘 다 가만히 쉬지 못하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둘이 허튼 짓만 안 하면은요, 건물 하나는 거뜬히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지띠와 남성의 용띠의 궁합이 아주 이로운데요. 이 관계도 삼합입니다. 여성 지띠는 게으른 남성을 보면 크게 실망을 합니다. 하지만 남성 용띠는 야망이 있고 늘 성과를 갈망하기 때문에요. 지띠가 용띠를 존경하고 의지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용띠는 자만심 과시욕이 있고요. 지띠는 이기적이고 간혹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허세를 부리거나 속이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반면에 최악의 궁합은요. 여성의 지띠와 남성의 말띠입니다. 좌우충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냥 다 박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띠의 최고의 궁합과 최악의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말 그대로 띠로만 살펴보는 궁합이므로 사주팔자로 보는 궁합만큼 디테일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지띠분들 올 한 해에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성공,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보운도사의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